저 하나만 더 하면 돼. 하나만 더 하면 돼. 자 여러분, 퇴근을 일함식으로 땡기시면 이번에 뭐 천 개를 땡긴다고요? 백날 천 개를 땡겨보십시오. 도움이 되나? 자, 많은 분들이 퇴근을 이렇게 걸고 여기 뒤에서 이 공, 이 퇴근의 길이가 지금 1m가 넘어요. 1m가. 아 이럴 거면 퇴근을 뭐하러 쿠팡에서 샀어요? 팬티 고무줄 빼가지고 하면 되지. 아 이게 운동이 되냐고. 아 이게 운동이 되냐고. 1m 이건 천 개가 아니고 만 개를 땡겨야 돼요. 만 개를, 만 개를. 아이 가져오세요.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약 한 병 반 정도로 해야지만이 이 월클에 다가갈 수 있다. 내가 계속 이 벽과 다가가면서 이 벽을 벽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 벽은 뭐다? 내 한계. 내 한계와 한계와 부딪히고 다가가려고 해야 내 인생의 발전이지.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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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정도 해야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우라파, 헤라클레스 던질까 말까인데 뭘 이거를 2m 뒤에 나와가지고. 와,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 때는 말이야 이 한 뼘을 안 줬어. 여기 쇠 여기 여기 잡고 있어. 여기 정말 또 사람으로 돌아가. 자 지금은 은퇴했으니까 손가락 한 마디. 자 딱 손가락 한 마디. 자 자 이때도 무슨 생각하냐. 아 이거 될까 안 될까. 나 여기 처박힌 이게 이 생각하고 하죠. 진정한 챔피언은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게 내 상대다! 어? 임마 저기 프랑스 레게머리다. 레게머리 양갈래로 따왔다. 얘를 던지기 위해서 파! 짜! 으아! 여기서! 여기서 이런! 어? 이런! 치료 훈련을 해야 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어. 들어가세요. 야 내가 손가락 한 마디를 보여줬는데 계속 들리잖아. 쟤는 대체 내 치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땀이다 이 정도. 와 저승이 이겨내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마주한 게 뭐라고요? 벽이 아닙니다. 한계. 예? 그 한계 돌파해야죠. 어치기는 한 번에 완타치. 어떻게 가주시죠? 이렇게 가주시나요? 어디까지? 살 아! 쓰세요. 뭐 아기생입니까? 이 정도면 스스로 캐치하고 꼽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정작 내 어치기는 그렇게 안 들어요. 아니 어치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아니 샵샵 팍팍팍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까요? 네? 나도 아! 하고 있을 거. 선춘에서 하고 있을 거. 너 지금 뭐 아니? 죄송합니다. 아! 뭐가 있다. 자! 내가 그렇게 해서 못 쳤어요. 그렇게 못 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낮게 방법을 써야 되겠다. 어버치기는 뭐라고요?
원터치. 원터치. 지금 몇 터치? 14터치. 이건 14터치. 지금 3터치하고 있잖아. 2터치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친구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문제점. 여러분들은 지금 옆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 어버치기 들어가는 옆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쭉 저항이 걸려가지고 이 상체는 막히고 하체는 튀어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찌그러지게 되는데, 어버치기 튜브를 똑바로 당기고 싶으면 두뼘 공간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두뼘 공간에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뭐냐, 옆으로 회전하면 두뼘 공간 넘어갈 거야. 옆으로 회전. 옆으로 회전하면 넘는다고. 옆으로 회전하면 이 회전을 이 세로로 돌려줘야 된다. 세로로. 좀. 자, 나는 내 어깨 넓이 그대로. 에? 그래야지 상대가 내 라인권이 진짜 요만큼 틈 주는데, 요만큼도 안 주는데. 아예 안 주는 것도 비집고, 바늘 구멍만한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야 돼.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다? 한다? 상대가 뭐 빅맘입니까? 에? 큐브를, 사람 팔을 의식을 하면, 내가 잡고 있는데 의식을 하면, 어, 다치게 돼 있어. 이렇게 되게 돼 있어. 나 이거 의식을 안 해. 호잇! 호잇! 이게 바로 둘리 전략이에요. 오이! 오이! 의식을 안 해. 의식을 안 한다. 자, 여러분, 이 친구의 튜브 당기기가 보이십니까? 어?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각도로 꺾인 어깨. 엘보가 올 것만 같은 팔꿈치. 여러분, 유도를 바르게 하는 것. 유도를 안전하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친구가 한 달 안에 다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친구는 꿈을 이루기 전에 다칩니다. 왜? 잘못된 자세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부디 올바른 자세, 정확한 자세, 다치지 않는 자세로 재밌게 수련을, 도움되는 수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도 1타 강사 존노와 닥치는 유도 전문가 신시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끝나는 있을 때마다 내 몸을 이렇게 쳐줘. 안 끝내줘?